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송유빈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복통으로 고생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겪는 그 복통이 참을 수 없는 그 복통이 부위에 따라서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려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급성 복통이 바로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맹장염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합병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맹장염의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다가 내가 맹장염은 아닐까 혹시 의심이 되신다거나 평소에 맹장염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아침이어서 내가 좀 목소리가 그 방송에 나가기는 조금 그렇다 하는 분들은 문자로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주치 365의 주제는 맹장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장과 항문 수술의 권위자 외과 전문의 김창균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외과 전문의 김창균 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맹장염 하면 우리가 뭐 자주 듣기는 해서 뭐 맹장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귀에 좀 익숙한 질환이긴 한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오늘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충수염은 보통 20, 30대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연령층이 다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소아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80대, 90대까지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터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라도 이게 배가 우리하게 아프면서 나는 맹장염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참다 하면서 더 심하게 복막염까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보고 병원을 빨리 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괜찮아 하고 지내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맹장염, 충수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통, 이 맹장염을 방치를 하게 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합병증으로 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항문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복통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신속한 치료에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김창균 부원장과 함께 불시에 찾아오는 맹장염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소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유아 중에서 5세의 그 아이를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만 3세.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맹장염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주목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고요. 서울제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 맹장이 터졌다. 이 맹장염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좀 질병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맹장염, 우리가 알기로는 충수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맹장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설명할 때 맹장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충수염. 영어로는 어펜딕스라고 하는 충수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충수라는 것은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보면 맹장, 장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 맹장이라고 하고 그 끝에 달려 있는 충수, 충수돌기라고 하는 충수라는 게 벌레란 뜻이거든요. 벌레가 늘어났다. 그래서 보면 꼭 벌레처럼 생겼습니다. 지렁이 벌레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연령층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연령이나 아까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3세 제가 뭐 했던
치료는 3세부터 있는데 그 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게는 제가 88세 연세 드신 분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더 어린애는 이제 더 3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다른 그럼 여러 가지 서포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전 연령층에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 연령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뭐 아파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는 또 너무 소아인 경우에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 복통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충수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맹장염이라는 표현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은 맹장염으로 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장염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맹장염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맹장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이 결국에는 어딘가가 막혀서 생기는 염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막힌다.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충수 돌기에 염증이 생기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보면 이 개구부, 아까 충수의 그 구멍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막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림프절이 커져서 막혔거나 또는 변찌꺼기 가서 막혔거나 음식물 찌꺼기라고 보통 하는데 어떤 뭔가 가서 막혔거나 그리고 맹장에 있는 점액류라고 하는 그런 점액물질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종양, 맹장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때문에 막힐 수가 있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맹장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서 거의 붙어버려요. 그 협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지금은 드물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기생충 때문에도 이제 거기에 뭐가 막혀가지고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충수염이 생긴다, 맹장염이 생긴다는 것은 막혀서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막히면 이제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힌 게 원인이고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충수에 개구부가 폐쇄가 돼서 결국에는 그 입구가 막혀서 이 질환이 생긴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뭐 음식물 찌꺼기까지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면 병이 발생하기 전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습관을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방을 좀 하는데 이거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다른 질환들은 예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맹장염증은 정확하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막히는 게 원인인데 그 막히는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이 다양한 걸 다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장염이 왜 생기는가 하고 그 예방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도 사실은 없고 네. 해봐야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기면 빨리 치료하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방이란 거는 딱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방을 하려는 사람도 없고 예방을 해도 효과도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맹장염의 또 다른 특징들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충수염, 맹장염은 이제 국내에서 약 10만 명 이상 정도 생긴다는 그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맹장염은 대부분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급성. 만성 맹장염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예방법은 없고 이게 이제 맹장염이라는 게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은 어찌됐건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점점 염증이 심해져서 심한 경우는 복막염, 복막염 더 진행되면 이게 이제 다른 폐혈증까지 가는 합병증이 돼서 심한 경우는 폐혈증이라는 거는 그 피 속에 균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균이 돌아다니면서 혈압도 낮춰주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혈압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장기를 다 망가뜨려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중환자실 가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 그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은 빨리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좀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큰 차이도 없고 남녀별도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전 연령층에 언제라도 다 생길 수가 있고 남녀별로도 다 생길 수가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맹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은 그냥 빈도는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통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연령대별로 조금 더 뭐 어떤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대가 있고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맹장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급성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급성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거니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네요. 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맹장염 같은 경우는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진단했을 때 충수염 했을 때는 다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게 맹장이 아까 말씀드린 개구부가 저렇게 조금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가 점점 이제 그 안에 쌓이면서 염증이 진행을 합니다. 더 진행을 하면 풍선 터지듯이 점점 염증이 진행해서 어딘가가 터지겠죠. 터지면 그 안에 있던 균들, 그다음에 변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다 뱃속으로 퍼지게 돼요. 퍼지게 되면 이제 그게 천공성이 되는 거고, 천공이 되면 그 주위에 농약만 형성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은데 그게 균들이 배 전체로 다 퍼지게 되면 이제 복막염이 되는 거죠. 범복막염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합병증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 후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장 유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그런 농약들이 사이사이 장들 사이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은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가장 옳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수염, 이 맹장염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뭐 천공이나 복막염도 생길 수 있고 또 폐혈증까지도 좀 우려를 할 수가 있다,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배가 아프면 그냥 뭐 이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맹장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명치가 아프면 나 좀 체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배가 살살 아프면 내가 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배가 아픈 증상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맹장염이라고 의심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측의 아랫배 통증인가요? 맹장염의 통증이?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체하거나 상복부, 이쪽 불편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다음날 됐더만, 그날 저녁에 됐더만, 배꼽주위도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주 이제 전형적인 그런 맹장염의, 충수염의 그런 진행 과정입니다. 대부분 별건 아닌 걸로. 소화가 잘 안 되네. 배꼽부위도 좀 불편한 것 같아. 다음날 오른쪽이 아파. 그러면서 오는 이게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고, 여기서 좀 더 지체가 되면 배가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했을 때는 좀 더 진행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갑자기 전체적으로 떼굴떼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증상은 그래서 배가 불편하게 아프다라고 하면 사실 하루 지났는데도 증상이 비슷하다 그러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열이 난다던가 뭐 이런 증상은 없나요? 보통은 이제 초기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열이 나는 경우는 많은데, 열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 맹장염이 충수염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초기에 대부분 이제 보통 미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고열이 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보통 미열이 보통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열이 안 나서 맹장염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설사가 며칠간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장염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장염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장염이랑 충수염, 맹장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같이 있는데 설사라고 해서 계속 그 장염약만 치료를 받다가 심해져서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오시면 한 2, 3주 정도 그 장염으로 설사, 계속 설사만 하니까 장염으로 장염약을 받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한번 해봤더만 충수염인데 굉장히 진행된 충수염.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맹장이 뒤로 숨었다, 장 뒤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장을 자극하니까 배는 좀 무리하게 아프면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또 좀 저희가 좀 주의깊게 보죠. 이게 혹시 또 아까 뭐 수술하고 나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려하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 그 진찰실에서 촉진을 하게 되는데 눌렀을 때 아파요. 더 심해지면 뗐을 때도 아파요. 더 심해지면 반대쪽을 살짝만 눌러도 전체가 다 아파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 터져서 오는 경우가 이렇게 심한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 일반적인 증상은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상복부부터 불편함이 있다가 아래로 점차 내려가면서 오른쪽 아랫배까지 조금 아파지는 증상인데 장염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맹장이 뒤에서 장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장염인가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너무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평소에 너 혹시 좀 장염 아니야? 배가 좀 너무 아픈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맹장염이라고 하면 뭐 그 정도로 아파서는 이게 맹장이 터진 게 아니야. 거의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정도가 돼야 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나 배가 좀 아프다 이렇게도 맹장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초기 보통 맹장은 아파 대굴대굴 구르면서 오는 경우가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흔하고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건 정말 빨리 오셨다. 이게 빨리 오셨답니다. 대굴대굴 정도로 오셨다. 그게 빨리 온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충수염 한 초기부터 좀 진행됐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합병증도 없고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수돌기라는 게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복막을 자극하면서 그게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달랑달랑 자극하니까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염증이 아주 심하면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아프지 여기만 아파요라고 오진 않고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라고 오는 경우는 그때는 심해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장이 뒤로 숨어서 있을 경우 장 뒤로 딱 숨어 있으면 복막을 자극을 못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프진 않아요. 우리하게 아프고 좀 여기가 좀 누르면 불편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며칠 지나는 거죠. 며칠 지나고 그러다가 검사를 받아볼까 하면서 오시면 이제 그때는 좀 심해져서 말 그대로 이 뒤에 있는 걸 드러내고 이렇게 다 긁어내고 해야 되니까 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떼굴떼굴 아파요라고 오면 그때는 사실은 수술하기도 편하고 빨리 오신 겁니다라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평소에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픈데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의심을 하고 조금 찾아가 보는 게 가장 깨끗한 수술을 조금 빠른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맹장염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진단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오시면 촉진부터 하고 촉진을 했을 때 여기가 좀 불편한 것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가 맹장이 있는 충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수염을 감별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소변 검사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를 보통 저희 병원은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가 워낙 간단하고 진단도 빠르고 그리고 뭐랄까 어떤 방사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진단도 빠르고 그래서 보통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CT를 좀 찍어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는 우선은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진행을 받은 뒤에 확진을 가장 정확하게 할 텐데 CT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맹장염, 이 충수염이라고 불리는 맹장염이라는 질환을 지금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그냥 묵직하게 아픈 증상이나 소화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근래 조금 배가 아프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요즘 들어서 뭐 내가 장염 같은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주목을 하시면서 방송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으면 어쨌든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장염의 이제 수술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수술하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근데 맹장염은 어떻게 좀 수술을 하게 되나요? 맹장염, 충수염 수술은 전에는 옛날에는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오른쪽 아랫배 여기에 좀 흉터가
보통 한 3cm에서 5cm 정도, 네. 작게는 그 정도 되고 더 길게 뗄 수도 있고 많이 개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개복 수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데요. 복강경이라는 것은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배를 부풀려서 거기에 이제 다른 기구들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개복 수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가스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 장 유착이 엄청 심해서 도저히 기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하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충수염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크게 나누지만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은 거의 99% 이상 다 복강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복 수술에 지금 뭐 내가 좀 배를 절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험성은 이제 거의 뭐 1% 미만 정도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복강경이 아무래도 흉터도 뭐 적게 남을 것 같고 회복도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두 수술을 조금 더 비교를 해서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도 아까 그 절개 부위도 있고 절개를 다시 또 꼬매줘야 돼요. 꼬매주는데 그게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고 예, 아무리 적게 떼더라도 흉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회복 속도도 아무래도 더 느리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옛날 같은 경우는 3박 4일 빨라야 3박 4일 좀 더 길면 4박 5일까지도 저 옛날 레지던트 때 보면 4박 5일 정도는 보통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네요. 한 일주일 가까이를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병증 가능성도 이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에 그 균들이 안에 세균들이 그 충수 수술하면서 묻어요. 묻으면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복 수술은 워낙 그래도 적게 쬐이지만 째고 나서 안을 좀 씻어내줘야 돼요. 터졌을 경우에 씻어내주는데 다 못 씻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고름들이 농양이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복 수술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네. 옛날에 많이 썼던 어쩔 수 없이 많이 썼던 방법이고 복강경이라는 수술 방법이 없을 때 그렇죠. 대중화되기 전에 근데 요즘에는 복강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둘 다 복강경 수술인데 뭐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왼쪽은 보통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이고 오른쪽은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서 배꼽에 하나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개 정도 구멍을 뚫습니다. 네. 배꼽이 하나 뚫고 양쪽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흉터도 한 3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배꼽이 하나 보통 이제 아랫배 쪽에 두 개 그리고 이제 절개 길이는 그 대신 작습니다. 단일공보다는 한 1.2cm 정도 배꼽에만 그리고 아랫배는 한 5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들이고 흉터는 거의 남지는 않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에다가 하나 큰 구멍을 뚫고 저기 그림 보시면 거기에 다 기구들이 같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수술하는데 이 기구들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구멍이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는 배꼽의 구멍이 조금 커요. 한 2cm 정도, 크게는 2, 5cm라도 한 2cm 정도 생각하신다는 데인데 그래서 흉터가 하나 있고 약간 크다. 그래서 장점은 그거고 아까 말씀드려서 이 복강경 일반 복강경 할 거냐 단일공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인데 보통 이제 단일공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단일공 수술하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기구가 그 들어가서 서로 좁은 공간에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혹시라도 주머니 우리가 배액관이라 하는 주머니를 이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똑같은 구멍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일반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이익인 경우가 많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공도 좋은 방법이고 그건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흉터가 좀 우려가 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단일공으로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복강경으로 해서 뭐 기존보다 절개보다는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이라고 하는 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늘 조금 부담스러운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연세가 이제 아까 수술하셨던 분 중에 뭐 88세도 계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연세는 이제 지병도 있으시고 만성질환 같은 거 좀 많이 갖고 계신데 부담이 없나요? 수술할 때? 그렇죠. 일반적인 만성질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폐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지만 전신마취를 하게 돼요.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이 중환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이 있는 3차 병원에서 수술하신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고 워낙 수술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위험성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88세까지 수술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그 보호자분들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걸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아. 그 이후에는 더 혹시 합병증이라든가 뭐 보통 이제 수술하거나 하면 못 깨어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합병증이 심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중환자 치료를 좀 받고 해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차 병원, 대학병 중환자실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게 되고요. 연세가 있으실수록 어쨌든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주셨고 자 이제 맹장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서 시청자분의 궁금증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3209번님의 문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맹장염, 충수염 수술 꼭 해야 되나요? 혹시 약으로는 안 될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약으로는 좀 되지 않을까? 뭐 이 부분은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요.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충수염이 맞습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제가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수술을 꼭 못 받습니다. 혹시 약물로 치료가 안 되나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초기의 맹장염인 경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며칠간은 약으로 좀 버텨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을 할지 말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터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조금 계속 그 상태로 진행이 좀 늦게 돼서 한 며칠 있다가 수술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곧 터지기 일부직전인 사람들한테는 약물로 좀 치료를 좀 했다가 나중에 수술합시다. 그러기에는 좀 부담감이 좀 많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지금 당장 수술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 맹장염인 걸 알았을 경우에 약물로 조금 치료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네요. 그렇죠. 이제 초기의 맹장염인 경우에 이제 진행됐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빨리 수술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수술은 하게 되죠. 다. 결국에 결과적으로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필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못할 경우에 조금 늦출 수 있는 용도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복강경 뭐 단일공이나 뭐 이렇게 세 개 뚫어서 하는 복강경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을 해서 뭐 입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박 2일부터 시작을 해서 2박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주말 정도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말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박 2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낮쯤에 수술하고 다음날 저녁쯤 퇴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어쨌든 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중간에 내가 그 시간을 빼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급성이 아니면 약간 좀 미루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지 궁금했는데 수술을 한 뒤에는 그럼 어떤 사항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충수염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장 수술, 장을 좀 어느 정도 건들게 되는 수술들은 예, 보통은 다 비슷합니다. 예, 음식에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부담되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나는 수술 끝났으니까 많이 먹을 거야. 못 먹었으니까 하면서 이제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담감이 되면서 체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에는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더 이제 몸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 가끔 여쭤보세요. 아, 태어나고 나서 언제부터 술을 마셔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때는 참 난감합니다. 네. 보통 이제 며칠 있다가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며칠입니까? 그러면 옆에 남편분이, 그 여쭤보면 옆에 부인분이, 안 돼, 안 돼.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간단한 많고.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음주하시고, 뭐 약간 그 염증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마시고 약 먹지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그러신 네.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음주는 사실 수술 퇴원하시고 나서 별게 아닌,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충수염 수술을 받았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끊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사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야. 뭐 따로 터지거나 복막염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뭐 가볍게 다음 날부터 뭐 어느 정도 일상적인 운동, 심하지 않은 운동은 좀 하셔도 괜찮고, 정말 뭐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한 달 정도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뭐 본인이 이제 그건 그 어느 정도 체력을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참으시는 게 좋고. 샤워는 보통 이제 저희가 방수 테이프라고 해서 붙여드리는데 네. 퇴원하시고 나서 샤워하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는 왜 못하게 하느냐, 혹시 물 들어가서 염증 생길까 봐. 아.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탕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탕 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탕은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달 정도까지는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고, 정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이상에서는 하셔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 운동을 평소에 해도 될 때는 그때는 좀 잘 안 가시다가 갑자기 내가 못하게 되면은 막 갑자기 운동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수술한 뒤니까 뭐 음주나 운동이나 뭐 샤워 같은 것도 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제 부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준비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장염에 대해서 환자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충수돌기를 맹장염 치료를 위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충수돌기를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맹장을 떼내버리면, 그 돌기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몸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기능이 있었을 텐데 싶었거든요. 어떨까요? 충수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 몸에서 어떤 기전을 하느냐, 일을 하느냐를 뭐 연구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가장 크게는 이제 면역 체계에 관계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세균, 정상 세균 수, 그 균총이라고, 그 대장 균총이라고 말하는데, 균총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보면 어린애들한테는 충수가 큽니다. 예, 크기에 비해서. 커요. 그런 거 봐서는 어린애들한테는 그 기능들이 충수가 기능을 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충수를 제거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장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충수 돌기를 제거해도 그 일반적인 제거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고, 면역체계에서 차이가 없고, 하나하나인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일부러 제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같이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택사항으로. 그렇죠. 미리 제거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쭤보는 거죠. 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충수 돌기 나중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제거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맹장을 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충수돌기를 제거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진 않다. 아마도 면역 기능에
관련이 됐을 것으로 추측은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인터넷에 좀 많이 떠돌아다니는 내용인데 환자분들도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머리카락을 먹으면 맹장염에 걸린다. 머리카락을 근데 일부러 먹진 않잖아요. 네, 어떤 그쵸. 내용일까요? 그냥 보통 이제 머리카락을 먹거나 아니면 돌이 있는 걸 같이 먹게 됐을 때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거나 아니요 이제 같이 들어가 음식에 아. 같이 들어가서 삼켰다. 아. 그랬을 경우에 머리카락도 내가 일부러 먹지는 않지만 음식에 그게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부위를 막는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셨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복통 질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려 30가지가 넘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배가 뭐 너무 다양한 이유로 아프니까 우리가 이제 맹장염인 걸 알아야지 초기에 좀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복통과 그 맹장염의 복통의 차이가 어디에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환자분들이 자각을 해야지 병원에 가게 되실 텐데 일반적인 복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이 좀 늘어나면서 배 가스 차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를 하거나 뭐 장염 같이 이렇게 그런 복통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맹장염의 복통은 충수염. 이게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가면 딱 맹장염입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복부 치한 느낌부터 네. 시작해서 배꼽 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면 아 이건 전형적인 맹장염이 맞네요라면서 검사를 해보면 90% 이상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라고 시작해서 계속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그럼 며칠간 안 돼요. 라고 해서 근처 내과 선생님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 소화가 안 돼요. 하루는 약을 써보고 다음날도 안 돼요라고 촉진을 해봤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불편한 것 같아요라고 검사를 해봅시다 했는데 그게 충수염인 경우도 맹장염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장염 같아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만 이게 나중에 진행 검사를 했더만 이게 충수염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맹장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배에 통증이 있다.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진단법이 명확하게 좀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뭐 증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배가 아프다. 근데 뭐 맹장염인 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급성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혹시 괜찮은 건가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맹장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터지게 돼요. 터지고 나면 이제 그게 복막염으로 진행을 하고 복막염 진행을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하기도 좀 복잡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대장에도 뭐 염증, 소장에도 염증을 생겨서 같이 절제를 드물지만 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수술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죠 폐혈증에 빠진다는 거죠. 오래되면. 그래서 충수염이 맞으면 이제 빨리 가급적 빨리 수술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충수염이 진단이 되면 가급적 빨리 2시간, 3시간 내에 빨리 검사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뭐 오전에 진단을 받고 점심 때 수술해서 다음날 퇴원하신 분도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퇴원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간 경우에는 맹장염이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가능하면 빨리. 네. 그럼 이제 맹장염 수술하고 나서 앞서서 그 충수돌기를 제거하더라도 몸에 뭐 딱히 어떤 기전을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충수돌기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후유증은 딱히 보고된 바는 없고 이제 충수염, 맹장염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후유증들은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또 어딘가가 염증이 계속 숨어 있어서 그게 농양을 향상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배액관을 따로 초음파로 넣는다든가 해서 빼내줘야 되고 심한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장, 소장이나 대장에 같이 염증을 일으켜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충수돌기는 제거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충수돌기에 대한 염증이 얼마만큼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천공이라고 하셨는데 천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천공이 발생해서 우리 몸이 가게 되는 경로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방치하게 되면 터지게 되고 한 이틀 정도 되면 보통 한 70% 정도 이상이 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 그 염증과 변증거리가 배 복강 내로 퍼지게 되면 그 자체가 복막염이 되는 거죠. 복막염이 되면 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 균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는 거. 폐혈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죠, 저희도. 폐혈증이 되면은 가장 안 좋은 예후가 뭔가요? 사망까지도 가죠. 아, 폐혈증은 사망까지 부를 수 있다. 예. 그러면은 맹장염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우리가 맹장됐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질환이네요. 원래 간단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게 되면 간단하지가 커지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대굴대굴 굴러서 이렇게 맹장염인 줄 알고 가지만 혹시 지금 이제 터지지 않았고 그냥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맹장염. 만성 맹장염 같은 질환도 있나요? 그 전에는 이게 만성 맹장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질환 분류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항생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바로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 다른 시술로 하게 되면서 시술에 의해서 좀 진행을 늦추면서 나중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성 맹장염이라고 이제 저희는 진단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맹장염이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그 입구가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장기로 숨어서 이제 진행을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만성 맹장염이라고 저희가 이제 따로 요즘에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충수염은 보통 우리가 아프듯이 엄청 아파요 며칠 전부터 아팠어요라고 해서 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픈 위치도 오른쪽 아랫배가 전형적으로 아프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토하고 열나고 뭐 설사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막 만성 충수염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진단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이제 아 옛날부터 아이고 며칠이 아니라 아 몇 주 전부터 가끔 이쪽이 좀 불편해요 우리하게 아파요 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팠다 말았다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충수염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급성 충수염이랑 약간 다른 경우가 이제 보면 수술하신 분들은 알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약간 딱딱한 섬유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만성화가 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화도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죠? 만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급성과 다르게 빨리하면 빨리 해서 좋은 거지만 당장 뭐 한두 시간 내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는 아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배가 뭐 오른쪽 그 아랫배가 아픈 분들이 다 맹장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오른쪽 배가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맹장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었던 경우 좀 비슷한 유사한 질환이 있을까요? 이 부위가 아픈데 맹장은 아니다. 잠깐만 또 배가 아프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른쪽 배가 아파요라고 오셔서 검사를 하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괴실염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괴실염. 네. 굉장히 많네요. 근데 비슷한 혼동할 수 있는 질환들이. 그렇죠. 네,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괴실염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괴실염이라는 것은 장벽이 움푹 그 얇아진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증기에 들어간다든가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성분들에 많습니다. 보통 이제 30대, 40대, 50대 정도 되는 남성분들에 좀 많고 네. 괴실염이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하고 이건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병이고 심한 경우 수술하지만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담낭염도 담낭이 보통 오른쪽 갈비뼈 밑에가 아파요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담낭염이 심해지면 담낭 이렇게 크게 내려와요. 아. 이게 이렇게 큰 주머니처럼 내려오면 우하부까지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 요로결석 이것도 많습니다. 돌생기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세부탈장도 이게 탈장이 생겨서 여기가 불편해요, 아파요 했는데 딱 보면 아 이게 세부탈장이구나 하면서 그런 분도 있고 장염 아까 말씀드렸던 궤양도 마찬가지예요. 궤양이 천공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염증 물질들이 이제 오른쪽 아랫배를 자극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췌장염도 마찬가지고 염증증 단실환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난소 쪽에 이제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장염 폐색되거나
뭐 요로 감염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많네요. 네. 어쨌든 개실염 같은 게 조금 간단하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맹장이 아니고 다행히 좀 지나가는 질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맹장 터져서 옛날에는 가는 드라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속에서 수술을 한 뒤에 의사가 들어와서 방귀는 끼셨나요? 이렇게 항상 확인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확인을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잘 확인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귀를 끼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장을 자르고 이어 붙였을 때 그 장이 잘 움직이느냐, 잘 통과가 되느냐를 보고 이제 가스가 나왔느냐, 방귀 끼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을 건들거나 그런 수술들이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귀를 끼었냐 꼭 물어보진 않는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맹장 수술하고 충수염 수술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복막염이 됐을 때는 수술하고 나서도 장이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장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를 확인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방귀를 꼈느냐라고 요즘에 여쭤보는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면 드물죠. 아, 그렇군요. 맹장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도 여길 수 있는 질환이었지만 빠르게 가셔서 급성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합병증으로 폐혈증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네, 맹장염 정리를 해드립니다. 충수염이라고 하는 맹장염의 효과적인 예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다고 하고요. 우측 아랫배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맹장염을 의심을 하고 병원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맹장염은 뭐 약물로서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으로 시행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맹장염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방송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김창균 부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6485번님의 문자인데 임신 5개월 차 임산부이신데 오른쪽 아랫배가 간혹 아픕니다. 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맹장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아, 임산부여도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가끔 임산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임신은 1기, 2기, 3기, 초기, 중기,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인 경우에 수술이 사실은 가장 부담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는 이제 태아가 엄마 자궁속에서 이제 막 그 발달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조심스럽죠. 그때가 유산도 잘 되고 어떤 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일기에는 보통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어떻게 약물 써야 되고 어떤 태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확인을 해보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3기, 보통 말기라고 하는데 3기 때는 수술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배 전체가 다 막고 있어서 복강경 수술이 가장 어려워요. 아, 참 그 임산부 때는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또. 3기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오셨던 5개월 차, 그때가 네. 수술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 임산부 수술은. 참, 근데 이게 뭐 시기가 없이 찾아오는 또 질환이다 보니까 어쨌든 임산부도 원칙적으로는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임산부도 원칙적으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그 복막염이 되면 복막염 자체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산부 환자들을 위한 이게 좀 그 치료법까지 저희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재미나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더 이상의 문자 상담은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맹장염은 예방은 어렵지만 빠르게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 게 원칙이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